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날씨가 아이고 점점 추워지는데요. 저도 뭐 아직 감기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영화는 조금 힘을 뺀 대중적으로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는 프랑스 코미디 영화입니다. 컬러풀 웨딩즈라고 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프랑스 영화를 다룬 적이 몇 번밖에 되지 않죠. 이 영화는 10월 16일 날 개봉을 했었고요. 지난 영화를 왜 12월 달에 녹음하느냐. 갑자기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요즘에 뭐랄까요, 좀 인종차별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엊그저께 폭탄 테러도 있었고. 어마무지하네요,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10월 달에 본건 아니고, 그 당시에 TV 프로그램, 그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참 내용이 참 신선하다,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요즘 또이 시국과 맞물려서 생각이 나서 감상을 했는데, 저는 정말 낄낄거리면서 봤습니다. 그 해적 있잖아요. 손예진 씨가 나온 해적 이후에 이렇게 낄낄거리면서 본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요즘 계속 이렇게 좀 심각한 영화. 물론 저번 주에도 일본 애니메이션 동경대부를 다루긴 했지만 동경대부는 좀 잔잔한 그런 코미디 요소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좀 시크하고 블랙 유머 뭐 그런 느낌인데 요건 그냥 오늘 소개해드릴 컬러풀 웨딩즈는 낄낄거리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서두가 기네요. 프랑스 코미디물이고요. 97분 짜리입니다. 아주 좋죠. 100분 안쪽입니다. 12세 관람가 어찌 보면은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뭐 선정적이라든가 폭력적인 건 거의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이 현재 VOD 3,500원입니다. 다운로드 혹은 IPTV로 연결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온 가족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영화입니다. 제가 대중적인 영화다라고 말씀드리는 영화가 몇개 없었죠, 그동안. 어떤 영화들은 작품성은 있으나 대중적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소개해드린 영화는 꽤 많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대중적인 영화다,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린 영화는 정말 대중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여기 그 당시에 10월 달에 최대 스크린이 343개. 와, 19만 명이나 감상하셨네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전 세계에 100분 계시지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 영화의 원제는 컬러풀 웨딩즈가 아니고요. 프랑스 말을 뭐 해석하면, 그러니까 원래 제목. 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라고 합니다. 벌써 이 제목부터가 뭔가 좀 이렇게 억울한 느낌이, 코믹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딸 4명을 둔그 부부의 입장에서 한 말이죠. 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 사위들이 다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컬러풀한 그런 사위들을 맡게 되었는가. 뭐 그런 거죠. 감독은 필립 드 쇼베롱이라고 하네요. 제가 프랑스 말을 익숙치가 않아서. 자,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공식 트위터와 블로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제가 항상 트위터 쪽으로는 뭐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들을 리트윗을 하거나 제가 직접 작성을 하거나 하죠. 실시간으로 저와 또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반응이 느리더라도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새로운 분들 발롱해 주셨습니다. 네 분이나 해주셨네요. 키드님, 그다음에 수정님,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바크망님, BBARKMANG 님, 그다음에 멍멍군님, 이렇게 네 분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블로그도 좀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블로그에는 12월 영화 페이지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2월달에 감상하신 영화들 감상 그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죠. 저도 뭐 퓨리라던가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패닝님도 퓨리를 보시고 남겨주셨는데 방송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저나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 밖의 영화들 개봉작들이라든가 그전 영화들이라든가 댓글을 남겨주십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조만간 엑소더스를 볼것 같아요. 그것도 방송으로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을 다루지 않으면 이 영화 페이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4년 청취자 영화 결산 그리고 강신의 영화제를 위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명도 채 참여를 안 해주셔가지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죄송하다. 2014년에 개봉작을 본게몇개 없기 때문에 설문에 응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미안한 마음이 있으셔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너무나 그런 뭐랄까 마음 씀씀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응모율이 참여율이 낮은 것에 상처받을까봐 또 그런 말씀 해주신 거죠.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뭐 그렇다 할지라도 2014년에 청취자분이 개봉작 보신 게몇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참여해 주세요. 뭐 10개 왔으면 그 10개 중에서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게 또 전문적인 권위를 갖는 그런 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방송도 아니고 저희가 그냥 여러분과 제가 그냥 한해 그냥 봤던 개봉작 등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해 주세요. 가벼운 이벤트. 하지만 30명 이상은 참여해 주십시오. 12월 18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영화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컬러풀 웨딩즈요. 요즘 그 시국과 참잘 어울리면서도 날카롭게 지적질하고 뭐 그런 영화이기보다는 코미디이기 때문에 더 부드럽게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시사점을 받아들이시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혹한 얘기를 대중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그 능력. 정말 그런 능력이 좀 저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이 영화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줄거리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계속 제가 이렇게 지금 헛바람만 넣고 있고. 이게 뭔 내용인지 아직 모르실 텐데. 자, 홈페이지에 써 있는 거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의 뼛속까지 순수 혈통, 프랑스 상위 1%의 클로드 부부. 그러니까 이 클로드 부부가 꽤잘 사는 집안으로 나옵니다. 집도 좀 커요. 으리으리합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들이 차례로 아랍인, 유태인, 중국인과 결혼을 한 뒤로. 딸이 4명인데 앞서 3명이 아랍인, 유태인, 중국인과 결혼한 거죠. 종교도 다르고 혈통도 다른 거죠. 프랑스 혈통이 아닌 거죠. 그 집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컬처 쇼크, 컬처 파이트가 일어나기 일쑤. 맨날 싸웁니다. 영화 보면 너무 웃겨요,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기네 나라의 전통을 고수하는 사위들 때문에 가슴에 세 번의 참을 인자를 새기고 살아가는 클로드 부부에게 남은 희망은 바로 막내딸. 그저 평범한 프랑스인 사위를 원하는 이들에게 이름부터 종교까지 누가 들어도 파리 사람다운 완벽한 스펙의 넷째 사위 후보가 나타난다. 드디어 예비 사위를 처음 만나는 날, 맙소사. 딸과 함께 들어선 이는 다름 아닌 아프리카인, 뭐 콩고인인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막내딸을 사수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막내딸에 대한 부분은 영화상에서 한 50분 이후부터 나오고요. 그 전까지는 이 아랍인, 유태인, 중국인 이세 사위와 약간은 좀 영화상에서는 드골주의자라고 보수적인 우파적인 그런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장인어른이 세 명의 사위와 이렇게 서로 싸우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게 나옵니다.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어떤 커다란 차이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상대방과 아니면 뭐 공동체 안에서도. 하지만 그러한 차이점이 있을 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그 차이점을 고민하고 인정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영화는 가족 드라마로서 이 차이점을 매우 분명하게 내보이고, 또한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따뜻한 화합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사적이지만 코믹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쉽게 여러분들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막 낄낄거리면서 봤는데 사실 재밌게 보시기 위해서는 좀 이해해야 할 배경 지식이 있어요. 그걸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길어요. 배경 지식 설명하는 게. 또 그리고 이 영화의 그 대사 번역이 저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으로 해 놓았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뭐 이소룡 나오고 참 맛깔나다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한 영화다. 왜냐면 이게 정서도 다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요? 흔하지가 않잖아요. 물론 뭐 JTBC에서 하는 그뭐 비정상 회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까워졌지만 외국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갑게 다가오진 않잖아요. 또 심리적인 장벽도 아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흔치 않은 일을 겪어야 되고 그런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 적응 기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정지하면 안 되죠. 그 배경 지식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프랑스의 그런 이민 문제가 있습니다. 프랑스 그 식민지도 이 문제하고도 조금 연관된다고 생각하는데, 프랑스 이민자들이 많이 온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네딘 지단이라고 축구 선수 사실은 순수 프랑스 혈통은 아니죠. 알제리계 프랑스인이고 이 영화에서도 장인이 사위네 집에서 밥을 먹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제 저녁에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너무나 이국적인 그런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비꼬는 투로 얘기를 하죠. 여기가 프랑스인가 중동인가 모르겠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정도로 프랑스에는 그런 프랑스 식민지 쪽에서 뭐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쪽에서 그렇게 많이 이민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장인어른이 그렇게 비꼬는 거를 알수 있겠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드골주의자, 그러니까 드골 장군 있잖아요. 드골 장군. 드골 장군이 펼친 정책, 이 사람이 대통령인가 이제 그걸 해먹었잖아요. 세계대전 이후에 그때 그 반외세 우파스러운 그런 정치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드골주의자, 뭐 드골주의 그러면은 이러한 분위기의 어떤 정치 성향인 거죠. 이 영화 속에서는 그 장인어른이 계속해서 나는 드골주의자지만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행실은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행실을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할랄이라는 게 나옵니다. 할랄 이게 뭔가 저도 찾아봤습니다. 장모님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위를 위해서 첫째 사위죠. 사위를 위해서 할랄 인증을 받은 그런 칠면조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할랄 인증을 받은 칠면조를 달라고 정육점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부잣집 마나님까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고 이 나라가 망조가 들었구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위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 할랄이 뭐냐? 이슬람에서는 음식 같은 거를 피해서 먹는 음식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도살하는 그런 것도 이슬람 쪽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뭐 도살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게좀 있나 봐요. 그런 것을 인증된 게 이제 할랄이라고 한다네요. 우리에겐 참 낯선 이야기인데 이제 그쪽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가볍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유대교하고 이슬람교에서는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국인 사위가 제가 장인어른께 대접한 이 음식에는 사실은 타조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같이 들어가는 건데 돼지고기를 못 넣는 바람에 지금 음식 맛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게 이제 나머지 두 사위, 유태인 사위하고 중동 아랍인 사위를 이제 비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쪽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뭐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유태인은 부자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 쪽에서는 이제 유태인의 그런 세력들이 점점 중국 그 화교들, 중국 사람들한테 뺏겨서 이 중국인 사회가 돼지고기 문제로 싸우면서 너네 가게도 우리가 다 사들이고 있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동남아 쪽에는 이미 뭐 화교들한테 많이 넘어갔다. 그러고 뭐 프랑스도 중국 쪽에 많이 넘어가고 있나 봐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런 말도 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땅까지 사버리겠어? 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돈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프랑스 식민지 문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동아시아에서도 제국주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나쁜 의미의 제국주의라고 해야 되나? 뭐 식민지 건설하고, 막 이런 것들은 서양에서 더 많이 좀 잔혹하게 저질렀었죠.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당시의 열강들이 프랑스 쪽에서도 아프리카에 많이 식민지를 만들었었고 네 번째 막내 딸의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사돈이죠. 사돈이 흑인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프랑스가 옛날에 우리 땅에서 자원 같은 거 많이 뺏어갔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당연히 결혼식 비용을 다 대. 프랑스인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한 배경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과 한국 뭐 그런 그런 거죠. 일본도 참 많이 뺏어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자, 마지막 배경 지식으로 배경 지식으로 참 많네요. 할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포경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 성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건데,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모두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삼고 있어요. 참 재미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종교 모두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는 그 성경상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생후 8일인가? 뭐 그때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상에서는 이슬람 쪽은 이제 6년인가? 그쯤 돼서 더 애가 큰 다음에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카톨릭인 장인어른이 이렇게 하죠. 아니, 내 손자 꼬추를 잘라내다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 사위가, 아유, 아닙니다, 장인어른. 한살 미만의 애들은 신경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아픈 거를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니, 저희 아랍 애들은 6년이 지난 다음에, 다큰 다음에 그걸 잘라내니까, 아이고, 정말 야만스럽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싸우죠, 애들이. 아랍인가 유태인 그 사람이. 뭐 그런 식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개신교 쪽에서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할례가, 또 신체적인 할례를 하기보다 어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신교 혹은 카톨릭에서는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개신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알면 재밌거든요. 어쩌면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더 재밌게 봤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를 어떻게 부르냐? 그거에 따라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개신교와 카톨릭은 예수님을 이제 신으로, 신의 아들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유대교하고 이슬람교에서는, 신, 혹은 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다. 예언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유대교 쪽에서는
마지막 예언자라고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슬람 쪽에서는 마호메트가 이제 마지막 예언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는 이제 신약 성경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거죠. 사실 신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구세주로 믿지 않는 거죠. 유대교 쪽에서는 뭐 그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뭐 개신교하고 가톨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도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죠. 그게 가장 큰 어떤 제도적인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모르겠네요. 이렇게 배경 지식을 말씀드려놓고 보니까 너무 영화가 좀 구차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거시기한데요. 영화는 제가 볼때 종교, 뭐 인종, 국적에 대한 편견 혹은 차별주의, 뭐 희롱 이런 것들 이제 사회적 금기잖아요. 이 사회적 금기를 자유롭게 주고받죠, 이 영화 속에서는. 이것이 어떤 일종의 해방감을 주게 됩니다, 관객에게. 그리고 관객은 또한 그런 비상식적인 모습에 어이없게 되고, 이러한 편견으로 상대방을 막 까면서 웃기니까, 또그 속에서 관객 스스로의 부끄러운 민낯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웃음이 유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회적 금기를 다룬 코미디물에서 이런 게좀 있죠. 내 마음속에는 완벽하게 그 금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흑인들 싫은데 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겉으로 대놓고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사회적 금기이기 때문에 어떤 영화에서 흑인을 대놓고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회적 금기지만 관객은 일종의 그 숨은 욕망이 분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게 느껴지고 그 비하하는 그 코미디가 더속 시원하게 뭐 느껴지는 거죠. 나쁘게 말하자면. 그런데 또좀 깊이 들어가자면 우리의 그런 숨은 욕망들, 정말 금기를 행하고 싶은 그런 숨은 욕망들을 그대로 표현해 놓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 민망할 수도 있죠.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좀 그런 걸좀 느꼈는데, 하면 안 되는 것을 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에서 오는 웃음,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근데 또이 영화에서 좀 재밌게 봤던 부분은 이 사위들, 아랍인 사위, 유태인, 그다음에 중국인 사위까지 모두 이 장인으로부터 차별을 받습니다. 일종의 인종차별이죠. 종교차별이기도 하고, 이렇게 차별받는 자들 또한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서로 막 차별해요. 너네 중국인들은 거시기가 작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너는 어떻게 애들을 6살이 된 뒤에 어떻게 고추를 자르려고 그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정말 야만적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차별받는 자들도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피해자들인데, 차별의 피해자들을 무조건 선량한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차별 가해자들을 무조건 적대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별 행위는, 본성이나 또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식과 훈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안돼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이 정말 나빠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차별을 해 오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 문화로 굳어져 왔고, 우리의, 뭐, 은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피 속에 그런 차별의식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피를 어떻게 다 희석시키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이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적대시한다거나, 저는 그것은 조금 구시대적인 그런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별받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든요. 차별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지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켜버리거나
그 사람이 한 어떤 특정 행위를 갖고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을 몰아간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좀 폭력적이지 않나. 역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구닥다리 방법론이 오늘날 차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위와 다를 게 무엇이 있나, 그런 폭력적인 모습에 있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뭐랄까요? 그 폭력을 맞서는 건속 시원합니다. 저도 가끔 제 성격이 좀 욱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도.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예를 들면은 그 장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장인은 그 딸이 아랍이라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랄까요? 이러한 차별 문제를 살갑게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때에는 나도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야. 나는 그들을 존중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문제, 자신 가족의 문제가 됐을 때는 50몇 년 동안 살아왔던 그런 관습, 그런 문화가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갑자기 바뀝니까?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이 영화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이 사회들이 이해를 못 해주죠. 장인어른 이렇게 엘리트고 잘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 너무 무시한다, 차별주의자다 이렇게 하지만 영화 후반에 갈수록 서로 좀 이해하게 되고 조금씩 양보를 하죠. 약간의 차별적인 행동을 해도 그것을 맞상대하기보다는 다른 식으로 그냥 풀어버리고 또 어떤 면에서 또 이해를 구하고 배려를 구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이 장인도 그걸 충분히 수긍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이 가족이 이제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깔깔대고 웃었지만 내 속에 있는 차별의식, 제 속에 있는 차별의식, 그것은 무엇일까 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청취자분들이 대부분 어떤 정치 성향이 진보적이라든가 개혁 성향의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진보나 개혁 성향의 분들이 이런 차별 문제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을 자신이 주장할 때, 받아들였을 때는 그것이 모든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적용돼야만 당당하게 나는 차별을 반대한다, 나는 뭐 이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어떤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차별을 하면서 다른 영역에 나와서 타인을 향해서 당신 그런 차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일종의 좀 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념이나 사상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수도 할수 있죠. 그런 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 적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경계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영화가 코미디 영화인데 제가 너무 지금 멘트를 무겁게 하고 있죠? 근데 원고에 써놓은 게 계속 좀 무거운 얘기를 써놨네요, 제가. 큰일이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차별은 무조건 다 없애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차별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차별을 하고 있고, 또 합리적인 차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때로 합리적인 차별은 어떤 일방을 보호하거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법적으로도 보호하는 그런 경우고,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버스나 지하철 노약자석, 젊은 사람들 왜 차별합니까? 이 일종의 차별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재난 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와 여성을 먼저 구조시키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아니 뭐 건장한 남자들은 죽지 않는답니까? 똑같은 목숨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합리적인 차별인 거죠.
장애인들 같은 경우, 장애인들을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금을 준다거나, 뭐, 장애인 스티커가 있어야만 장애인 주차장에다 할수 있잖아요? 주차할 때 없어 죽겠는데, 우리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주차를 못 합니다. 그것도 합리적인 차별인 거죠. 그 사회 곳곳에서는 차별이 존재해요. 근데 그것이, 사회가 합의한 합리성을 띠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상식을 어긋난, 그리고 헌법의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매우 망가뜨려 버리는 수준의 차별이냐, 그 차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러한 차별 문제에 있어서는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이거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차별 철폐 운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 모두 불합리한 차별은 철폐해야 됩니다. 또 금기시해야 되고 없애줘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차별을 일정 정도 하고 있고 또 차별의 혜택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차별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지금 무겁게 가네요. 계속해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차별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곳곳에 숨어 있는,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조명하게 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수적인 개신교인으로서 참 이것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계속 좀 무거운 질문을 드리는데, 인정은 하지만 지지는 못한다 라는 말은 불가능한 건가? 성립하지 못하는 건가?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먹어요. 비판을 당합니다. 보수 쪽에서는 야, 그걸 인정하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진보 쪽에서는 아니, 인정은 하지만 지지를 못한다니. 그게 그말 아니야? 똑같은 말 아니야? 말장난하지 마. 이런 식으로 반박을 받을 수 있죠. 실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불가능한 걸까? 인정은 하지만 지지를 하지 않는다. 나는 그 문장이. 참 개인적으로 그것이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핵심을 말할 때 이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심판도 나오고요. 뭐, 아시다시피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성경 보면. 어렵네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수적인 개신교인 입장에서 이 영화 속에서 참 인상적인 장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 속에서는 종교 차별에 대한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는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온 가족을 다 초대합니다. 이 장인 장모가 아무래도 우리가 좀 화합을 해야 되겠다. 아랍인, 유태인, 중국인 이 사회들 다 초대한 거죠. 크리스마스 이브고 또이 부부는 카톨릭 교도이기 때문에 이제 집에 뭐랄까요? 아기 예수의 그런 모습을 담은 그런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통탄절이니까 장모가 유태인, 아랍인 그 사위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인데 우리를 위해 오셨단다. 이런 얘기를 자신의 손자들한테, 외손주들이죠? 외손주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뜨죠. 그러니까 이두 사위가 의미심장하게 눈빛을 교환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이 아기가 신의 아들이라 그랬지? 그런데 아니야. 그냥 예언자일 뿐이란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유태인 사위가 그래 맞아. 그냥 예언자 나부랭이일 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만 재밌나요? 저는 그게 참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넷째 딸이 이제 흑인하고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인 시부모들이 이제 프랑스로 오게 됩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와서 딱 봤더니 이 시아버지가 딱 봤더니 아니 동양인 아랍인, 유태인, 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이 가족이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좀 화목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이 공상당 같은 놈들 이러면서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아, 재밌더라고요, 저는. 아, 저만 재밌나요, 지금? 아, 저는 공상당 싫어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요. 공산당에서는 가능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모든 종교적인, 인종적인 차별을 뛰어넘는 그런 화목한 모습. 이게 공산당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될수 있겠어? 이러한 생각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시아버지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건데. 근데 사실은 이 프랑스 장인 장모는 드골주의자거든요. 보수파인데, 이제 공산당이라고 오해를 받은 거죠. 아, 그런 것도 참 재밌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재밌게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 영화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영화 후반부에서는 좀, 리듬감과 좀 유머가 좀 떨어지면서, 대충 이제 아름답게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중반까지 이어지던 유머스러운 그런 금기 드러내기 행위가 줄어들고, 결혼 자체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무게가 이동하게 되죠. 따라서 코믹하지만, 그 민낯으로 드러난 차별, 혹은 편견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 이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 구체적인 모습, 해결책,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우리는 다 가족이니까. 또, 그 흑인 시아버지와 이 프랑스 카톨릭 드골주의자, 보수파 장인이 술 한잔 먹으면서 남자답게 이제 그걸 또뭐 푼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뿌리 깊게 박혀있던 차별 의식이 술 한잔 먹는다고 풀린다? 아,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좀, 구체적인 해결 방안, 우리 관객들이, 삶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것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실망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 많은 인종과 종교 차이 속에서도 이들이 화합했다는 것만으로도 영화는 일종의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건이 영화는 대중적이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오늘 방송은 좀 무겁게 했고 뭐 어려운 얘기, 그런 얘기 했지만, 이 영화는 그런 생각 없이도 그냥 앞서 말씀드린 배경 지식만 조금 알고 이 영화 감상하시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영화고요. 연말에 온 가족이 모여서 피자 하나 딱 시켜놓고, 아니면 치킨 하나 시켜놓고, 아니면 뭐 그냥 식사 하신 뒤에 과일 드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재미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걸 설명해 주세요. 이 배경 지식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그러면서 가족이 감상하시면 재밌지 않을까. 올 연말 한번 그렇게 보내시면 어떨까? 아, 점점 소심해지네요, 제가. 정말 재밌을까? 나는 재밌게 봤는데.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심해지는데요, 제가. 자, 총평하겠습니다. 프랑스 코미디 영화. 인종과 국적과 종교를 뛰어넘는 그것은 공상당밖에 못한다. 하지만 저는 공상당을 싫어한다. 뭐 그것이 이제 이 영화에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긴 호흡을 갖고 긴 시간을 차별, 그러니까 불합리한 차별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 합리적인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을 나누는 것도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긴 토론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차별은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 미세한 곳에서도 존재합니다. 이를 관습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예민하고 섬세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대표적인 그런 차별들을 드러내놓고, 우리가 금기시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숨어서 작동하고 있는 차별의식이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차별 의식을 갖고 있어요.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네요. 그건 거짓말이니까. 불합리한 차별 의식은 찾아내서 그 적폐를 해소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총평을 대신하겠습니다. 아, 너무 지금 무겁게 방송을 해가서 걱정인데요. 이 영화는 전혀 그렇게 무겁지 않다.
그리고 요새 좀 시국이 말이죠. 미국에서는 계속 흑인 차별 문제에도 불거지고 정치 이념 사이의 차이 때문에 폭탄 테러도 있었고 무시무시하네요 진짜. 아이고 이거 참. 하여튼 이 영화가 저는 생각나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참 어렵고 가식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또한 차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 그 차별하지 마세요. 이렇게 단정지어서 여러분들 정죄하면서 나쁜 사람 취급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가식적으로 느껴져서.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차별에 대해서 한번더 고민하고 깊이 있게 성찰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훈훈하게 마무리해보죠. 너무 오늘 방송 분위기 무거운데요? 아, 큰일이네요. 다음 주에는 제가 아,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참여해주신 청취자 영화 결산을 통해서 강신의 영화제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어떠한 영화계 이슈들이 있었나 이것도 한번 제가 조사해서 그 강신의 영화제 녹음할 때 간간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개봉작들 많이 못 보셨다고 아예 설문 참여하는 거를 멈추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뭐 적게 보셨든 많이 보셨든 그냥 여러분들이 그 보신 영화 개수 안에서 그중에서 남우 주연상도 주시고 감독상도 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냥 가볍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30명 이상 한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30명 될까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아, 너무 추워지는데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잔치하는 기분으로 강신의 영화제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꼭 보세요. 컬러풀 웨딩즈. 제가 너무 무겁게 소개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19만 명이나 봤기 때문에, 아, 충분히 뭐, 대중성을 입증했다 이 정도면. 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